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이제 인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비료의 3요소 보통 이제 질소, 인산, 칼륨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인산 되게 중요한데 밑거름으로만 사용하시고 그렇게 보통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질소랑 칼륨에 비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인산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은 뭐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흡수율이 미비합니다. 뭐 질소랑 칼륨 많이 흡수되고 질소 많이 흡수되고 그 다음 순서로는 뭐 이제 보통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흡수 많이 되고 인산이랑 황이랑 뭐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흡수가 되는 양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메인 많이 흡수되는 양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료의 3요소로 왜 인산이 비료의 3요소, 다량 원소에 포함되고 있나, 인산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에 제일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비료의 3요소로 저희가 꼽는 건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비료 성분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질소, 인산, 칼륨이 들어가 있는 비료를 저희가 복합 비료라고 칭하죠. 근데 인산이 실제로 작물에 많이 필요하냐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감자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뭐쭉 이제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제일 위로 쏟아 있는 게 칼슘이죠. 칼슘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네요. 감자에는 칼슘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다음 2등 살펴보니까 질소입니다. 네. 3등 살펴보니까 칼슘이고요. 은근히 마그네슘이랑 인산이랑 비슷한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슘보다도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죠? 실제로는 딸기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네요. 칼륨 1등이고 질소가 2등, 그리고 3등이 칼슘, 4등이 인산, 그리고 5등이 마그네슘. 뭐 인산이랑 마그네슘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고요. 비슷하네요. 귤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질소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면적을 살펴보면 후반기에 칼륨이 워낙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칼륨 1등 마찬가지, 질소 2등, 그리고 칼슘 3등. 그리고 이거는 인산이랑 마그네슘이랑 진짜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냥 그래프의 해석 부분에 따라서는 마그네슘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알수 있듯이 인산은 당연히 질소 칼륨보다도 적게 들어가고 식물이 적게 흡수를 하고 칼륨이랑 마그네슘보다 적게 필요한 시기도 있습니다. 아, 칼슘보다도 확실히 적고 마그네슘보다 적게 들어가는 시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왜 인산이 칼슘이랑 마그네슘을 제치고 비료의 3대 요소 다량 원소로 꼽히냐라는 건데요. 인산이 워낙 흡수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식물이 먹어야 하는데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자라고 해서 비료에 다량 원소로 넣어놓은 것 같고요. 인산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토양 내에서 이동성이 극악이죠. 이게 뭐 다른 양분들은 사실 물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인산 같은 경우는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온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고 또 그리고 지온이랑도 연관이 있지만 이제 그 분자량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되게 무거워요, 얘네가. 그래서 이동을 잘 못해요. 실제로 저희가 자료 찾아보면 그냥 뭐 토양의 지온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토양 내에서 한 2mm밖에 이동을 못한다라고 해요. 인산의 이용 효율이 물을 통해서 이동하는 질소라든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적은 칼륨에 비해서 훨씬 더 이동이 잘안 되고 흡수가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산은 작물이 실제로는 적게 흡수하지만 많은 양을 시비해야 되죠. 이동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요. 토양에 불용화된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비료의 다량 원소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바꿔서 말하면 인산은 식물이 적게 흡수를 하지만, 실제로는 적게 먹지만, 워낙 이동도 잘안 하고 흡수도 잘안 되니까, 많은 양을 뿌려야 된다. 그 말은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식물이 인산을 1kg 먹어야 될 때, 실제로 인산을 10kg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10kg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9kg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일부는 당연히 옹탈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일부는 뭐, 표면에서 물에 의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걸 새탈이라고 불렀었던 것 같아요. 제 학교에서 배웠을 땐 용탈은 지하수로 침출되는 거고 새탈은 이제 지표면에서 물에 흐르면서 이렇게 지표면으로 이동해가지고 흘려내려가는 거고 아무튼 용탈과 새탈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럼 뭐 토양에서 아예 보통 인산이 결합을 하는 게 인회석이라고 해가지고 모함인 규산이랑도 많이 달라붙고요. 그렇게 결합을 하거나 pH에 따라서 칼슘이라든가 철이라든가 그렇게 결합을 하거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인광석 형태로 인이랑 칼슘이랑 불소가 결합되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불용화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역류집적도 일어날 거고 토양 내 인산이 과다하니까 흡수하지 못하는 인산이 과다한 경우도 되게 많을 거고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인산이 조금밖에 안 필요한데 조금밖에 못 먹는데 흡수율이 너무 낮으니까 많은 양을 줘야 된다. 많은 양을 주면은 실제로 조금 먹는 것 빼고 대부분의 양들은 지금 토양에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토양의 이씨를 높이면서 역류집적을 일으킨다는 얘기고. 네, 결론적으로 다시 살펴보면은 인산은 3대 다량 원소다. 질소, 인산, 칼륨을 꼽을 수 있고요. 여러 작물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인산의 흡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이유는 인산이, 그리고 인산이 이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인산을 공급해야 한다. 그 많은 양을 공급하면은 적은 양만 들어가고 나머지 양들은 다 불용화가 된다. 불용화되면서 연작장을 일으키게 된다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급을 하는 게 좋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산을 어떻게 공급하는 게 실제로 땅을 망치지 않고 땅에 역류집적을 일으키지 않고 인산을 정량 제대로 작물에 공급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